또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하는데, 이게 녹화하는 게 쉽지 않네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대단하시네. 이게 정말 녹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저번 시간에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작업했고, 오늘은 요거 오버 효과 작업할 차례인데, 지금 배우는 오버 효과는요, 정말 단순한 것들이, 그냥 기본적인 거. 요즘에 오버 효과들은 CS3나 jQuery 이용해서 좀더 화려하긴 한데, 정말 기본적인 마우스 오버 효과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은 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버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면 될 거고요. 저거는 3번, 4번. 4번에다 작업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작업할게요. 여기에. 4번에다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오버 효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버 효과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우선 주석 표시로 오버 효과라고 작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설정해 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클래스로 노티스 오버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작업해 주시고 제목 태그 써서요. 여기는 마우스 오버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3개 들어가기 때문에 li 곱하기 3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요 안에 이제 ATA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ATA 가상으로 하나 넣어 주시고요. 넣었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가 하나 들어갈 거라서 이미지는 아마 제가 최신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놨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미 태그를 쓸 거고 img에 여기는 spam 01이라고 써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jpg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 1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마우스 오버에서 나오는 글씨 있죠? 그거는 이 em 태그를 이용해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는 바로가기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스트롱을 써서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랑 em은 span으로 감싸줄 겁니다. span으로 감싸줘서 이쪽에다가 감싸줄게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 요게 3개가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들어가고 2번, 3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바로가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얘를 한번 가지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여기 제목 좀 바꿔줄게. 여기도 제목은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제목 바꿨으면 이쪽에 가서 클래스 이름 복사해 주시고요. CSS 갈게요. CSS에 가시면 이쪽에다가 이쪽 밑에다가 여기다 또 마우스 오버 효과. 지금은 되게 효과가 간단하지만 나중에 이제 H5 배우거나 반응형 가게 되면 이쪽에는 이런 효과들을 CSS3를 이용해서 좀더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기본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이런 효과 말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선은 notice over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notice over에 제목 태그가 있나요? h4가 있죠. 그래서 h4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h4라고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li가 있죠. li가 있고요. ul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over에 ul 다음에 li가 있겠죠. 그리고 뭐가 있나요, 얘는? 얘는 뭐가 없죠.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렇게 끝나요. 노티스 게시판에서 다 이렇게 끝났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더 들어가죠. 여기 안에 ATA가 있었고, 그 ATA가 안에, 여기 안에 스팬이 있었고요. 스팬이랑 동급인 게 스트롱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스팬, 이거 맞나요? 이거죠? 네, 스팬이 있죠? 그 다음에 스트롱. 그 다음에 스팬 안에 img랑 em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가면 또 스팬 안에
IMG랑 그 다음에 스팬 안에 EM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폰트 사이즈는 똑같을 거니까 그대로 위에 거 복사해서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버 주소 넣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웹이라고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시게 되면 오케이 이미지가 안 나왔네요. 이미지를 제가 안 넣었나요? 이미지를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또 이미지 같이 다운 받읍시다. 이쪽에 완성도서 다운받기 있죠? 이해가시게 되면 저기 왜 이제 지금 1차적으로 거의 다 끝났어요. 이게 올려놓긴 했는데 네 이렇게 나왔죠. 아직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말고도 또 이제 스크립트 한 10개 더 들어갈 거예요. 더 들어갈 건데 우선 여기까지는 지금 진도가 거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계속 영상을 하루에 한두 개씩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눌러서 예, 압축 푸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파일들 다 설치하셨죠? 파일들 설치하셨으니까 요 파일들로도 똑같이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작업하는 웹 폴더에다가 IMG 폴더에다가 여기 IMG 폴더 들으면은 다 들어갔을 거예요. 다 놓으시면 돼요. 이게 최종 파일이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덧붙이 여기 한번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저희 서버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미지가 나왔죠. 우선 이미지가 3장이 나왔으니까요. 이미지한테 플롯 레프트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플롯 레프트 주면 상위 박스한테 오버플로 히든 주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플롯 레프트는 정전이 안 되죠? 위드 값이 꽉 차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위드 값을 여기다가 위드 값을 몇 수로 주면 될까요? 위드 값을 93픽셀이라고 줄게요. 반응형이 아니기 때문에 픽셀로 준 겁니다. 반응형이었으면 제가 작업해줬을 텐데, 93필로 작업해줬는데도 안 되네요? 잘못 줬군요. 이쪽이 아니라 LI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 구조를 정렬시켜줘서 플롯 랩도 썼 거고요. 쓴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IMG 있죠? 얘 IMG한테는요, 얘도 위드 값을 100%라고 해줘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주면 상위 박스가 93이니까 거기에 맞춰질 거고 여기다가 93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근데 이것보다는 100%가 더 낫겠죠. 왜냐면 나중에 이게 이미지가 94피스로 바뀌었어요. 얘도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 좋은데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제가 올린 거에는 93이라고 해놨네요. 어쨌든 그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됐고요. 간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LI한테 마지널 라이트로 OPX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고요. 확인해 볼게요. 네, OPX 줬는데 이게 전체 넓이에서 얘가 벗어난 것 같아요. 세 번째 박스에는 필요가 없어야 되니까 세 번째 박스한테는 여기다가 라스트 차일드 써서 얘한테는 마지널 라이트로 0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이 라스트 차일드는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IE 9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죠. 9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었어요. 버전 차이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됐죠. 만약에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똑같이 나오고 싶다. i8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클래스를 붙여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붙여서 라스트라고 해주시면 될 거고 스타일에 가서 이쪽에다가 점 라스트라고 해준 다음에 마진 라이트 0 해주면 되죠. 이게 좀더 귀찮죠? 귀찮은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모든 브라우저 버전이 적용이 되는 거고. 네. 이 차이점만 알고 있으면 되죠. 현재 이제 실무에 가면 아이 거의 9부터도 안 맞출 거예요. 9부터 최소가 9부고 이제 10 이상? 왜냐면 이제 사용량이 거의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가기라는 글씨 있죠. 이게 이미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마우스 오버만 보이게 작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 EM 있죠? 위로 올려야 되면 뭐 포지션밖에 없죠. 그래서 포지션을 여기다가 앱솔루트 써주고 레프트 0, 탑0 써주신 다음에 백그라운드만 여기다가 RGBA로 여기도 0,0,0.7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컬러는 여기는 하얀색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로 왔네요. 그죠, 여기로 왔죠. 기준점이 이 박스에 있어서 그래요. 이 각각의 박스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각각의 박스면 LI8니까 얘한테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 얘한테 줘도 되죠. 얘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 줘도 되니까 스팬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 주려면 얘를 우선 블록화 시켜주고 위드값, 하이트값 줘서 영역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IMG EM이니까요. 요 바로 위에 있으니까 스팬한테 상속적 기준점 잡아준 거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얘한테 EM한테 위드값 100% 해주고 하이트값 100% 해주게 되면 화면을 꽉 차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화면 꽉찰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됐죠? 글씨가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요. 제 상위 박스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줄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가운데 왔죠? 중간에도 오고 싶어요. 중간에 오고 싶으면 이쪽에다가 라인하이트 93px 주시게 되면 이쪽에 글씨도 중앙으로 따보죠. 근데 글씨가 약간 길어졌죠? EM 태그는요, 기본 성질이 원래 그래요. 기본 성질이 원래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폰트 스타일 초기화 시켜주는 거 우리가 작업했었죠. 폰트 스타일 초기화. 왜안 해줬나요? 어? 폰트 스타일 초기화를 안 해줬어요? 또 오랜만에 해서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폰트 스타일 초기화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라 작업해 줄 거냐면 EM 태그죠? EM 태그는 폰트 스타일을 노멀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성질이 기울기체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반영이 바로 안될 거예요. 검사 눌러서 강력 세로 고침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가기가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다 됐죠. 스트롱하트만 살짝 패딩을 탑으로 3픽셀로 줄게요. 근데 안 먹힐 거예요. 스트롱은 인라인 구조니까요. 그러면 얘를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블럭 성질로 바꿔주면 먹힐 거고요. 폰트 사이즈는 12 정도로 기본 폰트보다 약간 1픽셀 줄여줄 거예요. 그럼 먹혔죠? 됐습니다. 그럼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은요, 우선 EM 태그를요, 우선 눈에 안 보이게 해주려면 비즈빌리티를 히든으로 주시게 되면 얘를 눈에 안 보입니다. 얘를 히든으로 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눈에 안 보여요. 확인해 볼게요. 보이죠? 마우스 오버인데 안 보인 상태에서 마우스 오버를 줘야 되니까 스팬한테 얘한테 오버 효과를 준 다음에 EM 태그한테 다시 보이게 해주려면 비즈빌리티를 얘를 비즈블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끝났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A 태그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요거, 오버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면 되겠죠. 네. 이러면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아하. 요 RGBA도요, 익스플로어 9부터 하면 적용이 될 거예요. 만약 모든 브라우저 다 적용하고 싶으면요, 요거를 투명도만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 작업할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뭐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마우스 오버 효과는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죠? 간단하죠? 마우스 오버 효과 2는요, 2는 똑같은데 약간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과정을 보기 전에 한번 본인이 2를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이 2를 보시면 2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해서 2라고 안돼 있나? 2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틀리죠?
보시면 밑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거를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서 밑에 것처럼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노력 한번 해보시면, 계속 따라하는 거 습관 들이시면 나중에 자기가 작업할 때안 되면 짜증나거든요. 자기가 혼자서 좀 연습해봐야 되니까, 요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제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